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2파워가 조금 음봉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음봉이 조금 컸어요. 거의 한 8% 정도의 음봉이 나왔거든요. 뭐 여전히 물론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한요 정도 라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반등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여기 요 라인이죠. 이게 5일선인데 이 5일선을 막고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제가 일전에 한번 좀 조절을 했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조절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좀 세팅이 잘안 되어 있었나 보네요. 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밀려 내려가고 여기서 살짝 리바운딩이 나오거나 조정 나오는 이런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 음봉으로 한 2, 3일 동안 이렇게 밀려준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우리가 또 한번 접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 또다시 이렇게 분할로다가 매수하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넓은 영역을 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뭐 스케줄이 나온 게 없죠. 예,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 폴란드 수주 이슈인데 이 수주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말뜻은요. 주가가 어디까지 밀려 내려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이런 액션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 정도라면은 그래도 좀 절대적인 지지의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라인 구간이 첫 번째로 보여줬던 그런 라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 내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죠. 우리가 이거를 단기 단타로 보는 게 아니에요. G2파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 순차적으로 올때 조금씩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그 이후로 이런 리바운딩이 나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요 상승폭을 또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만큼 먹었고, 여기서 매수해서 이만큼 먹었고, 여기서 매수해서 이만큼 먹었고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이게 짧은 뭐 2%, 3% 이런 단기적인 반등의 폭이 아니었죠? 우리가 먹었던 거는요. 한 수십 퍼센트 정도의 상승 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뜻은 뭐예요? 여기까지 밀려서 내가 여기에서 평단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까지 30% 정도의 상승 폭을 또 먹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기간적인 조정을 조금 거친다든지 가격적인 조정을 조금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폴란드에서 수주를 따냈다라는 이슈가 나온다든지 또는 원전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그때 반등 나오면 요 라인 구간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 라인 구간을 1차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는 것도 괜찮겠고 조금 흐름을 보면서 어디 라인 구간 이 16,0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 라인 구간을 1차적으로 보고 여기 라인 구간을 2차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겠죠? 예. 이 안에서 분할로다가 매도를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나중 문제인 거고, 일단은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은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놓거든요. 요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무료 종목 신청할 수 있는 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무료 종목 신청을 하면은요, 일주일에 저희랑 다섯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월요일 날에 1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시작했으면 금요일 날에 내가 90만 원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110만 원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110만 원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놓치지 마세요. 돈을 벌수 있는 그런 흐름을 저희가 일주일 동안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접근하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매매를 해갖고 수익을 챙겨가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당하게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회원님은 저희 실력을 믿고 오셔갖고 같이 매매해서 수익을 챙겨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